히히카드 시세 폭발. 시트 폭발. 불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 없나? 예, 불, 엘, 불, 불, 상처. 엘리트 하나 한번 볼까? 중튜브. 중튜브가 있습니다, 중튜브. 칼사신경. 과도시 미안 여자친구 만나느라 뱅송도 못 보고 호원도 잘못했네. 님 전에 헤어졌다고 안 했어요? 기만 자셨네. 아 천장이다. 아니면 차원이 다른 여자친구인가? 신경도 갓갓도 차원이 다른 여자친구일 수도 있죠. 아 이런 실수를? 총매다. 악귀 저금통. 자야겠는데? 튕겨내기 드리롱. 아 매끄러운 돌 나이스. 반돌림. 세 개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세 개 다 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스가 슬라임이었네. 미치겠다. 아 슬라임인 줄 알았으면 이딴 거 안 집었는데. 보스가 슬라임이야. 망했어. 아이고 우린 이젠 죽었어. 38 안 죽지? 아이고 맙소사. 메이플 여친. 마비노기. 탄성 플라스크. 마비노기 같은 게임은 실제로 여성 유저 많지 않나? 남자 여친도 상관없는 경지에 오른 거예요?
전상 똥공격. 갓갓도 스네골 띠용. 여기까진 다 좋은데 이제 보스. 나 이거 보스나 잡을 수 있을랜가? 그게 제일 무섭네. 이거 총매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보스도 못 잡고 고래잖아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단 템플 나온 건 좋고. 갓격독 나온 것도 좋고. 이제 다음 턴에 맹독 총매. 근데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최선의 패가 아니었을까? 어예. 시체 폭발 하나 더 나왔네. 아니면은 독바스네코. 독바스네코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독카드 1막에서 다 나오네. 이체 폭발 진짜 충분히 넣을만합니다.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체 폭발이 좋은 카드라서. 그러고 보니까 독지량 파멸도 1막에서 다 나왔네. 1막에서 모든 독카워드와 스네골이 나오는 시대네. 정말 놀랐군. 행망. 행망 집었으면은 불 엘리트 이렇게 가보자. 여기네. 엘리트 불 상점. 오야. 거구가 많이 계시게나 허허허. 오늘은 내가 살게. 편안히 즐기다 가시게 허허허. 이런 게 고객 관리제 허허허. 아닌데 못 믿겠는데. 또 첨탑이 첨탑할 게 뻔한데. 여기서 메가 크릿을 믿는다면 그건 아마추어다. 맹단 교집비 갓갓비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타수 한 장씩 돌려보죠. 아닌가 수비 두 장. 아야 타격 두 장이 낫겠는데 덱 보니까.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타수합시다. 아 총매 하나 더 나왔다. 근데 강화 못함. 강화됨. 잠깐만. 공포? 인공물 깔 때나 쓰겠죠. 재생 포션 전략가? 리아까? 나중에 괜전 나오면 쓸 수 있을 텐데. 괜전 안 나오면은 쓰지도 못하지 않나? 뿔이긴 한데. 제비가 나올 것 가죠. 약간
왜 이렇게 탐스럽게 생겼냐? 아, 고개 한 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게임하다 보면. LA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아니, 고객님. 오늘은 편안하니 중간 호객님. 내일부터 의또 열심히 괴로워하셔야지. 그래. 그래. 떠먹여주지 않을까? 이건 강화. 아, 부션 먹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미 다 죽었죠. 쿠키 쿠키 터져요. 오야, 흐릿함 나왔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망이라서 나 잠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 맞았네. 이쪽으로 자리 바꿀까? 굳이 상점 갈 필요 없잖아. 돈도 없고. 길 틀어야겠다. 이거 제비 두 장이지? 아니구나. 전략가도 없구나. 백 부장님 터져요. 야, 부장님 터진다. 마트로시카. 산막에 상자 하나가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집으면 본전이긴 하지. 집으면 본전이고 물음표에서 상자가 나오면 이득이지. 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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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매. 정밀 은일 정밀 따위가 지금. 우린 그런 거 안 키워요. 아싸, 이득 봤다. 마트루시카 이득 교환. 냉동이 약했어요. 아, 총매 빨리 줘요. 촉촉. 어, 담뱃대 좋다. 진짜 좋다. 집중? 집중은 필요 없겠지. 나중에 고개랑 고개만 찾으면 되겠다.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 어서오세요.
공포는 변화해서 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수고. 불쾌까지 주시네. 추럴라베 윤깃? 추럴라베로 고개 찾아볼까? 추럴 추럴 정밀 나올 것 같다고요? 에반데 아씨 아니 킹플 가도 삭제 좀 아니 킹플 가도 저거 왜 있는 카드야 대체 요정각 정령각 갓갓비 비교물 받을 것도 없긴 한데 덱 겁나 세네 전경기 전경기 수도 먹을 카드 없다 살려줘 시계 맞았다 고개요 고개 정도는 괜찮겠거든 나왔다 근데 뿔카드가 아닌데 넣어야 되나? 뭐야 이 카드풀 개썬다 아무튼 지금은 필요없는 카드고 아 체력 아 징그러 어우씨 촉촉해지라 자 세트 능지 지워도 되겠지 아이씨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능지가
특히 과도자 있단 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강화를 할까, 차라리? 아, 강화 못하지. 회사. 소매를 썼어야 했나? 아니, 왜 개빡공이야? 야, 이거 체력 손해 너무 많이 봤는데. 불쾌했어. 향으로 나온 거 진짜 좋다. 생각보다 과도자는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었네. 이 페이스면은 거인의 머리도 문제 없을 거고, 삼턱 있단 것만 좀 문제겠다. 전략 값을 또 나오냐? 하나 더 할까? 아니다. 필요 없다. 100년 퍼즐? 일단 제거 안 하고. 작두는 그렇게 크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턴 정도면은 전투가 끝날 텐데. 그거보다 더긴 전투는 불쾌만 있어도 충분히 막을 거고. 발놀림이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규제피 두 장이고, 괜전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없지만. 식구한 사자마자 회복되면은 간유 물릴 텐데. 불쾌해졌죠. 속도 쿠션 괜찮으려나? 병요정이 더 좋을란가? 연타 맞을 거 생각하면은 속도 쿠션이 더 날란가? 아, 계산된 도박이다. 심장 생각하면 경유정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딜 병요정 따위가 지금 발돌립니다.
병유정 너무 구린 것 같아. 괜히 젤다 패러디한다고 이상한 욕을 만들었어. 맹뿔, 제비뿔 둘 다 넣을까? 일단 제비뿔은 확실히 넣을만하고 맹뿔도 넣을만할 것 같은데 둘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자고 안에 향로 시체 폭발. 땡육. 굉장히 순조로운데. 괜전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씨, 나 일단 맞았어. 잠깐만. 방심했다. 이게 수비 카드가 안 잡혔네. 이래서 괜찮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다음 보스에서 죽지만 않으면 창방 심장 때문에 유령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근전 없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다. 됐다. 꺼져 이것들아. 향로 3스택 애매하게 쌓였네. 근데 향로 조절을 받는 전투가 아니었어. 지울 거 있나? 아, 자꾸 괜찮 생각난다. 괜찮. 제비 두 장에 흐릿함이 있으니까 수비 지옥탈란가? 잠깐. 시포 간장 뺄까? 형상? 드로우 포션? 위장 크림? 형상 위장 크림 다 괜찮아 보이네.
위장크림도 진짜 좋아 보이고. 형 사이즈 작겠다. 창단 건너뛰고 싶어서. 여기선 이제 향로컨을 좀 해줘야 저 시폭보혈 없었을걸요. 아 자꾸 근전 생각만 나네. 아 됐다, 이대로 잡으면은 4턴째 킬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조롭게. 순무도 진짜 좋고 제비 두 장이면 되겠지.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나 더 할까? 사코대기니까 뭐. 굉장히 순조롭다. 네, 뭐 그냥 이대로 해도 끝났고 규칙이 하나 너무 좋고. 오케이 야 안 죽었어. 잠깐만, 아 살살 때려주세요. 에어 유령이지롱 속았냐 또 속냐, 심장아 또 속냐, 심장아 또 속냐. 수고 잘 가라. 와 심장 3클, 심장 3번 깼다. 거접식 심접식. 일망에서 독카드 다 나오고 스네골까지 주는 이상한 시대였네요. 겁났어요.